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 듣다 보면 동물과 빗댄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재밌는 동물들도 많고 또 어떤 건 되게 적절하다 싶은데 어떤 건 되게 생뚱맞다, 알쏭달쏭하다 이런 내용도 많거든요. 네, 그 유래를 모르면 그렇게 나오죠. 네, 네, 오늘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경제 용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기자님은 어떤 동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소띠라서 네, 소를 좋아합니다. 소를 좋아하세요? 네.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 소고기도 좋아하고 소도 네. 사랑합니다. 아, 그 약간 좀 꼼뻑꼼뻑거리는 소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제가 네. 제가 아는 네? 모든 소띠들이 일복이 네.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한테 잡혀서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소 관련된 경제 용어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경제 쪽에서 소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이 하나가 있죠. 황소상. 맞아요. 네. 혹시 한국 거래소 가보셨어요? 아니, 갈 일이 없었네요. 이제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네.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한국 거래소 본관에 가면 네. 가장 먼저 반기는 게 이제 커다란 황소상입니다. 근데 이 황소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가도 황소상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왔는데 왜 황소상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증시랑 관련됐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증시에서 우리가 불마켓, 그러니까 황소마켓, 황소시장 이제 이 말은 이제 상승장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불마켓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락할 때 우리가 베어마켓, 즉 이제 곰시장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중에서 일단 먼저 그 쓰인 것은 베어마켓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였습니다. 곰시장이 먼저 쓰였고요. 그런데 이제 1850년경에 월스트리트의 한 신문이 막 주식시장을 설명을 하다가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곰시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승장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될까? 네.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황소를 떠올리게 돼서 황소를 내세웠다. 네. 이런 정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그 금융 투기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왜 상승장을 황소장이라 부르냐 좀 다르게 좀 설명합니다. 독일 단어 중에 이게 빌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빌렌 이렇게 아마 읽히는가? 이 단어가 이제 상승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유리가 됐다.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투기적 매수나 다른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불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황소가 쓰였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황소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유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그러니까 상승장은 황소마켓이라고 한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불마켓. 네. 예. 엊그제 저 뭐 외신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황소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 관광객들이 월스트리트에 가서 이 황소상을 만진다고 합니다. 뿔을 만지면 행운을 주고 또 황소의 좀 어떤 한 부위를 만지면 네. 돈을 준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명물이 됐다. 이런 게 그제 외신으로 들어와서 네.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왜 우리가 제주도 가서 돌하루방 코를 만지면 네, 뭐 돈, 뭐 돈을 돈이 들어온다 아이를 낳는다 이런 게 네. 있는데 그거랑 좀 유사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방송 듣고 또 월스트리트 가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의도에 있답니다, 여러분. 한국 거래소로 한번 가보시고요. 베어마켓은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제 황소마켓이 나오기 전에 이제 베어마켓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건 좀 유래가 좀 이렇습니다. 1700년대에 사실 곰이 상당히 이제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네. 이 먹거리라기보다는 일단 가죽하고 털이 되게 이제 귀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곰이라는 게 또 무서운 동물이다 보니까 사냥꾼이 많이 잡지는 못하고요. 비싼데 공급이 적으니까 이제 더 비싼. 이런 일종의 이제 좀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이 곰 가죽 시장이 아주 그 번성을 했는데, 네. 이 너무 이제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곰은 곰 가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인들이 먼저 원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아, 없는데. 네. 네. 그런데 막 이제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점점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곰 가죽 가격이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면 사냥꾼들이 이제 지금 팔면 비싸겠네.
그래서 또 대거 나가서 또 곰을 또 잡아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곰을 잡아오면 갑자기 또 그렇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 곰의 가죽값이 이제 뚝 떨어지는데 네. 이미 상인은 비싼 가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남겨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영어 속담에 보면 곰을 잡기도 전에 곰 가죽을 판다. 이런 그 영어 속담이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유래가 되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락장을 의미하는 거. 예, 이제 곰 시장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다 이건데 이 재밌는 게 1719년에 그 다니엘 디포가 증시의 해부라는 책을 쓰면서 네. 이 책 안에 이제 곰 가죽 매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하락장을 보고 베팅하는 사람들 의미를 하는데 이 다니엘 디포, 이 로빈슨 크루소를 쓴 사람이죠. 재밌게도 이 1719년에 증시의 해부라는 이런 이제 증시를 분석한 책을 샀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입길에 오르면서 베어 마켓이 이제 하락장의 대명사가 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소는 좀 기세 등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세 등등하고 씩씩하게 주식이 오르라는 바람을 담은 게 아닌가. 그리고 곰은 좀 느릿느릿하니까 네. 좀 느리게 주식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유래도 어렵네요. 뭐 책도 있고 뭐도 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금리 인상 때 보니까 네. 매파적 성향, 뭐 비둘기파적 성향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상당히 좀 헷갈리죠. 이게 금리 네. 인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 통상 그 정치 같은 데서 매파 이러면 좀 강경파를 얘기를 하고 네. 비둘기파 이러면 이제 온건파를 얘기를 하는데 통화 정책에서는 이 매파와 비둘기파 나누는 게 물가를 잡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 매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은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면 매파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소 이제 물가가 우리가 잡지는 못하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둘기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파가 매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파가 이제 비둘기파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제 매파, 비둘기파 이제 이 말은 1798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인 이제 토머스 제퍼슨이 처음 사용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 보수 강경파 이게 매파 그리고 그게 아니라 좀 온건하면서 대화를 원하는 이제 그런 파를 비둘기파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로 넘어오면서 통화 정책에서 이렇게 지금 다른 의미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파를 매파 네. 그리고 경기를 좀 살려야 하지 않겠냐 하는 곳이 이제 비둘기파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가를 좀 올리더라도. 네. 네, 요즘 많이 듣는 동물 중에 회색 코뿔소도 있던데요. 네. 이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이 코뿔소라는 동물이 아주 이제 덩치가 크죠. 그렇죠. 그게 한 몸무게 한 2톤 정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와. 얘가 만약에 쿵쿵쿵쿵 하면서 막 빨리 다가오면 사실 우리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게 한눈에 눈에 띄기도 하고 막 진동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신호를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다가 큰 위기를 당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런 사건 혹은 이런 현상을 네.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이게 세계 정책 연구소의 미셸 부커 소장이 2013년에 제안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우리가 뻔히 위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못 알아챌까? 이것은 이제 심리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기는 위기인데 제가 이걸 위기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바라보다 보면 위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 위기인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서 이건 또 무시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경우 많죠. 네. 저도 좀 인생이 좀 근거 없는 낙관론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아, 오늘 방송 너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면 되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내가 이제 잘하는 경우인데. 근데 이런 위기를 빨리 눈치채야 제가 이 방송을 계속
계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폭증했던 가계 부채 네. 이게 일종의 하나의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네. 위험하고 그러면 이 부동산 안정시키고 좀 가계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한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제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오르면 네. 뭐랄까 심리적으로 좋아지니까 한동안 우리가 부양책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가계부채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현상. 그것을 그때 우리가 또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저기 이제 반대 정책을 펴니까 이런 회색 코뿔소를 미리 인지를 하고 대비를 했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스완. 이것도 한때 많이 회자됐던 용어 같아요. 네. 그 예전에 한 이주일 하는 그 총재가 네. 2016년 종무식에서 이제 2017년은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보다는 이미 알려진 회색 코뿔소가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회색 코뿔소와 또 블랙스완이 같이 한번 떠오르게 됐는데요. 아마 요거 블랙스완 하면 금융 위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게 아주 큰 파괴력을 가져오는 것. 이게 이제 블랙스완이다.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검은 백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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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난번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해버렸고요. 지난번 금융위기라는 게 그 2008년. 2008년 금융위기죠. 네. 네. 그때 이거는 도저히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었는데. 우리가 네, 이 금융공학이 충분히 발달을 해서 아무리 채권을 파생상품을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부실이 있었고 그게 세계 경제를 흔들었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블랙스완이라는데 이것도 사실 유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유럽인들이 막 이제 세계로 막 나갈 때 네. 고니는 항상 하얗다. 그러니까 백조는 항상 하얗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검은 고니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호주에 가보니까 이 까만색 백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놀랬겠네요. 네. 그때 유럽인들은 아주 백조라 하면 하얗고 이쁘고 아주 이렇게 좀 이런 좀 뭐랄까요. 이 좀 그 추하지 않는 아주 이런 그 멋진 모습이었는데 고고하고 네, 이런 고고하고 그렇죠. 검은 네. 검은색의 백조가 맞습니다. 나타났군요. 네, 귀족 같은 이런 동물이었는데 헉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이게 그 사회 전체를 한번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후에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발생을 하고 네. 발생을 했을 때 사회에 이제 큰 충격을 주더라 뭐 이런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위기가 대표적이었던 거고요. 또 과거에 저기 9.11 테러 같은 경우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생각도 네, 못했죠. 일어나면서 세상을 다 흔들어 버렸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기기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만들어졌고 또 우리 생활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심 탈레브 교수가 얘기를 해서 아주 또 크게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블랙스완 발생 가능성이 0.1%밖에 안 되지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비유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레이스완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네. 얘는 또 회색 백조죠. 까만색도 비둘기인가요? 아닙니다. 네. 권위는 건인데 네. 까만색도 아니고 네. 흰색도 아닌 이런 건데 예측 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항상 존재하는 상황이다. 네. 이것도 슬픈 상황이네요. 네.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지금 마땅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이걸 그 그레이스완이라고 합니다. 사실 블랙스완에서 이제 빗대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옆에서 막 지금 중국이 급박하게 지금 크고 있는데 네. 이 원체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위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면서 만약에 방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레이스완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위기를 모르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우리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 지금 우리의 지금 저성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레이스완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빨리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그걸 사실 갖지 못하면 먼 미래에 사실 결과가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그레이스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동물 빗댄 경제 용어 있어요. 이거 재밌네요. 네. 이해도 잘 되고. 최근에 그 하얀 코끼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 그 올 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할 때 이거 하얀 코끼리 되는 것 아니냐, 아. 동계올림픽 시설들이. 네. 이런 얘기 많은데, 이 하얀 코끼리란 쓸모없이 돈만 많이 드는 시설. 혹은 그런 이제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태국에서는 이 하얀 코끼리를 매우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으면 오히려 이 하얀 코끼리를 신하들한테 선물을 해버렸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코끼리가 뭐 되게 많이 먹으니까 신하 입장에서는 이 쓸모도 없지만 유지 비용이 더 들어요. 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왕이 줬는데. 좋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이 코끼리를 먹이 살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복수를 그러니까 아주 큰 징벌을 내리는 게 코끼리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얀 코끼리 하면 네. 돈은 많이 드는데 이제 쓸모없는 이런 시설물을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가 올림픽 건물들 예, 올림픽 할 때는 좋은데 그렇죠. 끝나고 나면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대강보 같은 경우도 그때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그걸 좀 바꿔 말하면 하얀 코끼리 아니냐 이런 말로 또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아 앞으로는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보다 우아하게 하얀 코끼리라는 용어를 써야겠어요. 좀 똑똑해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환상의 동물을 빗댄 건 없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을 용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아시아의 뭐 네 마리 용 맞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니콘 신화에 나온 동물이죠. 이마에 뿔이 나 있는 말. 유니콘인데 뭐 쉽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의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 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면 1조 원을 말하거든요. 만들어진 지 10년도 안 되는 기업이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기업. 사실 좀 불가능한 그렇네요. 기업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유니콘 기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도 이제 10년 안에 이제 1조 원 가치를 갖는 기업들이 네.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저기 지금 뭐죠? 방탄소년단 네, 소속사 얘기.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기업 가치가 이미 1조 원 넘는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유니콘에 빗대서 데카콘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반대 뜻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데카콘은 유니콘보다도 10배가 더 큽니다. 우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원래 영어로 보면 유니가 이를 뜻하고요. 데카는 10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콘의 10배니까 데카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우리가 많이 듣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데카콘 기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들이 데카콘, 유니콘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한국 경제가 튼튼해지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것도 경제할 시간에 함께해 주신 박병룡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